올해 벼농사가 풍년을 맞았지만 농민들은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. 가격은 떨어지고 쌀은 넘치다 보니 농가와 미곡 처리장에 벼가 쌓이고 있습니다.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청주시 미연면의 한 농가. 마당에는 최근 수확한 벼가 큰 포대에 담겨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. 올해 공공비축리 수매가 준대다 사가려는 사람도 없어 애써 수확한 벼가 애물단지가 됐습니다. 지금 이거 보는 순간에 열받아. 열터지지 지금. 이거 짐태만 내는 거지 돈이 되는 게 뭐하는 게 지금. 도전공장과 미국 처리장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. 지난해 벼 재고까지 여전히 남아있어 이미 양곡 창고마다 벼가 가득 차 더 이상 넣을 곳이 없습니다. 계속된 풍년으로 지난해 수확한 벼들도 처리되지 못하고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. 지난해 이맘때 5만 5천 원 안팎이던 벼 40kg 한 포대가 올해 4만 1천 원 선까지 떨어졌고 추가 하락을 우려한 농민들이 햅쌀 판매를 서두르며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. 장사꾼들도 지금 벼 사는 걸 꺼려하고 그러고 이제 농민들이 어디 둘 데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일을 갖다 놓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창고가 다 차고. 헐값에 쌀을 팔기도 그렇다고 마냥 쌓아두지도 못하는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농촌 들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